우리 새벽방 고고씨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새벽방 고고씨입니다. 오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건데 솔직히 베이스 자체가 맨몸 운동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맨몸 운동하면 힘이 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란체 하기 위해서 엄청난 조종력과 근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플란체에 필요한 근력과 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근력은 엄연히 좀 틀리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서는 근력이 셀 것이다 뭐 이런 좀 설이 있는데 걔가 제가 오늘 한번 직접 임상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실험 진짜로 안전장치 제가 직접 안전장치가 돼서 오늘 원RM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현재 한 68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70kg인데 자 70kg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베이스로 안 해. 그 안 지금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뭘 헬스장 안 다니잖아요. 헬스장은 다녀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는 순수한 아직 헬스장 처녀남. 예, 네, 진짜 좀 처녀인데 부담스럽지 않게 자 좋아요. 그대로 내렸다 부드럽게 오케이. 근데 운동을 금방 배우시네. 둘 좋아요. 좋아요. 이제 템포도 굉장히 적당해요. 마지막 하나. 오케이. 하시고요. 지금 굉장히 잘 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점점 새벽반님 몸무게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거 다 빼시고 두꺼운 거 원판 하나 넣으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총 60kg가 됩니다. 자,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오케이.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오케이. 자,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지금 미지의 영역이에요. 자기 한 번도 벤치프레스를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무게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지의 영역인데 좀 겁이 솔직히 나시죠? 네, 약간 흔들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겁이 나시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제가 뒤에가 있을 거예요. 그냥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내려가고 자 5kg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슬슬 이제 엑셀 밟도록 할게요. 하나만 할 겁니다. 일단 자기 몸무게 70kg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주시고요. 준비가 되면 자 마음가짐. 예를 들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되게 중요해요. 네. 상상으로 난 내렸다, 내리고 올렸다라는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그대로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준비하시고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집중하시고. 오케이. 잠깐만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원래 5kg씩 혹은 2.5kg씩 넣는 게 하는 게 좋은데 네. 지금 70kg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70kg를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초반 때는 10kg씩 올라갈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둘, 셋. 오케이, 집중하세요. 자, 10kg 더 중량된 거예요. 내렸다가 바로 올라갈 거예요. 쭉 미세. 오케이. 맨몸 위주로 운동하시는 분의 첫 벤치 프레스 원RM 재기를 저랑 한다는 거 영광입니다. 자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요. 집중하시고 손도 잘 잡아보시고요. 이게 원RM 재 때는 이게 조금만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 잡아주시고 네. 시작할까요 이제? 준비되셨어요? 네. 자 숨 가다듬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준비하세요. 자,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업. 와 축하합니다. 90kg예요. 자 듣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 100kg는요. 남성들의 로망이 될 수 있는 무게입니다. 저 사람 좀 운동 좀 한다 안 한다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풀업 같은 거 보면 머슬업 한다 안 한다 물어보는 것처럼 벤치백 해서요? 머슬업 할 줄 알아요? 될 수 있는 건데 첫 운동 벤치를 100kg 한다는 건 솔직히 저는 경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재밌어요. 무거울 거고요. 네. 수축력 자체도 지금 지금 1초에 미셨으면 2초, 3초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가슴에서 10cm만 올라가면 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대댕이고 네. 10cm면 거의 이 정도까지 당겼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 여기까지 당기면 되게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거 보시고요. 시작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집중. 자, 두시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만. 자, 업! 미세요. 오케이. 나이스. 자, 100kg, 일단 1.5kg 축하드립니다. 자, 불안해. 네, 불안했죠? 굉장히 아마 좀 많이 떨렸을 건데 그렇게 뭐 어렵게 들진 않았어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자신이 없었어요. 자, 105입니다.
제가 잡아 드릴 때까지 그냥 계속 미세요. 아시겠죠? 네. 다리는 항상 발바닥에 바닥에 붙이시고요. 절대 떼는 거 아니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자, 집중하세요. 아직 내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내리세요. 오케이. 어, 어! 미세요. 그냥 미세요. 그렇지. 미세요. 오케이. 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여기서 멈췄잖아요. 포기해요. 근데 이 구간에서 견딜 수가 있거든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이게 원활한지 하는 느낌이에요. 아. 와. 막 심장이 덜컹하죠. 자, 집중하지. 아, 내리지 마세요. 오케이. 집중하시고 내렸다가 바로 올리는 거예요. 컴온. 컴온. 어, 미세요. 미세요. 어! 그렇죠. 어! 오케이, 됐어. 들렸어. 어! 어! 오케이, 여기까지.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했어요. 난 들릴 수 있었어. 와. 들릴 뻔 했는데 좀 그 미세한 부분에서 약간 좀 잘하셨어요, 그래도.